자,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터 푼입니다. 오늘의 뉴메타 바로 드락사르가 이번에 또 엄청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드락사르가 이제 상대 챔피언을 잡으면 1.5초 동안 은신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카직스처럼 여러 번 은신할 수 있는 챔피언이 드락사르를 가서 킬을 하면 또 은신이 되고, 은신이 되면 또 은신이 되고, 계속 은신이 되는 아이템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은신 카직스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2000개 오늘도 한 번씩 넘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피오라네요. 피오라고요. 야, 연운이 근데 첫 템이 된 거 자체가 굉장히 근데 큰 거 같아. 왜냐면은 연운이란 아이템 자체가 어떤 아이템이었어? 첫 템으로 가거나 굉장히 딜로스가 큰 위험 부담이 있는 아이템이었는데 아예 그냥 시작 템으로 400원으로 살 수 있는 템이 됐기 때문에 좀 이제 그 마나가 부족한 챔피언들도 있고 어떤 그 선택지가 생기지 않았나. 예. 오빠 아픈데? 많이 아픈데? Oh shit. 너는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고립이야. 그냥 들어온다? 빠꾸 없이? 위협을 두 개나 사왔네요. 아, 역시 피는 적응할래야 적응하기 힘들긴 한데. 너 케인 오면 답 나오거든요. 예. 케인 오면 답 나오는데 너 불러 먹고 꼭딱 알아. 두꺼비만 먹고 와라. 너 근데 안 오면 나는 이제 집을 가야 되거든. 아, 핑 미치겠다. 네 팀 싸움 잘해? 어. 갈게 그냥. 어? 가냐? 야, 그거까지 먹지 말고 일로 와. 언제까지 오늘 거야? 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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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지. 야! 임마. 그래, 이제 딱 살포를 타면은 야물 집어넣으면 품달난 건 나았구요. 마이크 라인을 빨리 밀어야 되는데 아마 포탑 도착할 때쯤에는 네, 라인을 예쁘장하게 표라가 먹기 좋게 가있겠네요. 아니야. 오, 대포 못 먹는 거 큰데? 나이스! 경험치도 못 먹었죠? 뭐라? 왜 이렇게 안 표라 안 보이네? 뭐야? AFK야? AFK 아레나인가요? 잠깐만, 이러면 나 무지막지하게 클 수 있는데? 피오라 멘탈 터졌냐 혹시 진짜? 아니 왜 이렇게 멘탈 쉽게 터져? 이쪽으로 한번 끌어봐. 여기 해줄 테니까. 오케이. 김어치라면서 김어찌찌. 와, 6대0이라고? 얘들아 이거 너무 칼터랭이야. 안돼, 무한한 죽어라. 눈치 있으면 한 명 봐라. 알아서 한 명 들어가라. 눈치가 있어야지 얘들아. 풀감 25. 이게 이 수치가 25%는 아닌데 그래도 10%는 넘어갈걸 내 기억에. 신화템이라 확실히 스탯이 월등해. 근데 피오란 정말 잘하셨네요. 어, 나이스 케인. 눈치가 굉장히 좋아. 어, 눈치 빨라. 야, 우리 팀 왜 이렇게 스모크가 좋냐. 미안. 미안하다는데. 아니야, 내가 바보야. 괜찮다고. 어, 내가 바보라고 이러고 있네. 블록 깎아주고요. 포탄 드락사를 빠르게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컷! 드락사를 떴고요. 두 분에 떴습니다. 예. 신발 사주고 다음 템은 이 오머가 좋지 않을까요? 네, 일단 이속 자체가 기가 막히기 때문에 이게 은신으로 들어가서 은신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바텀 가세요. 진짜 먹잇감이 바텀에 맞네. 더 많이 왔다. 이 정도 돌아왔으면
뿅시 뿅뿅. 와 뭐야 드락사르. 오 은신 뽕맛이 있네. 한방디는 말할 것도 없어. 한방디는 말할 것도 없는데 이게 은신의 고립딜이 싹 들어가 버리니까. 와 또 은신. 와 재밌다. 이거 본섭 나오면 무조 진짜 하루에 한 번은 해야겠네. 응? 재밌어. 예, 이거 경험해봐야 재밌거든. 이거 진짜로.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제. 예. 많이 다 쳐버렸어. 아니 나 뭐 얻어먹으라 하는데 얻어먹을 수가 없네. 뭐야 이렇게 끝나면 곤란하지. 못 나왔어. 이런 온다. 이런 목이 돼 있어. 목이 돼 있어. 목이 돼 있어. 안 오네요. 네, 잔날은 안 오네요. 빨리 11렙을 찍어야 돼. 11렙 찍고 싹 이제 궁진화 한 번 더 해야 돼. 궁진화를 하면 돼. 궁진화. 그럼 이제 돌발할 것 같은데. 타워에 박나요, 뭐? 나 꼭 리포트 할게. 킬은 먹는데 리포트는 할게. 리포트는 내가 꼭 할게. 일단은 암살 상대는 무조건 혼자 있어야 돼. 이게 목격자가 죽으면 그것도 암살이거든요. 어쌔신크리드 해보신다 아실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당신 같은 남자 없어요. 뭐지? Surprise, motherfucker. 나를 기다려왔다. 가자. 아! 무기였지. 잘 버티네. 아, 잘 버텨. 어, 궁진아. 나이. 진압! Evolution. 위에 있어? 원딜 아니면 서포트는 무조건 있습니다. Nope. 위에 있네요. 감사합니다. 얘들아 기다려. 거기도 3대3 중이니 혹시? 오우씨. 아니 근데 예사롭지 않은 친구들. 은신이면 뭐하냐. 포타바랬네. 아 이래서 용물 가야돼. 무조건 용물 가야돼. 여기다 아니면 은신이구요. 다시 은신이구요. 다시 은신이구요. 은신이구요. 도망가구요. 와 은신 몇 번 한 거냐. 은신 몇 번 한 거야. 아, 23번에 아 이겼습니다. 끝났네요. 네. 근데 막판에 뭔가 은신을 좀 재밌게 한 거 같아. 아 근데 막판에 은신을 진짜 재밌게 많이 한 거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케인이랑 저 둘이서 다 했기 때문에 딜량 한번 보죠. 아 딜량이 1등이고요. 그리고 나간 친구들은 꼭 리포트 해주겠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리고요. PB 서버에서 보고 싶은 뉴메타가 있다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재밌는 뉴메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 나니?
테스트 콘텐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네이버 카페. 우와! 뭐야? 훈과 함께 카페.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